집권여당 구원투수로 등판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. 당내 독보적인 대권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. 상대를 심판 대상으로 규정한 여야 수장의 입은 거칠었습니다. 여야 정치 참경 보고서 백버리퍼 최종혁입니다. 정치를 배가 찬 사람이 문제인 거지.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. 공식 선거운동 첫날 포문을 연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아픈 곳을 노렸습니다. 쓰레기 같은 욕설 제가 입에 담기도 못하겠습니다. 그런 욕설을 한 형수나 정신병원 보낸 형님한테는 아무 사과한 바가 없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일베 출신입니다. 잘 아시다시피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일베 출신입니다. 이재명 대표는 고물가 등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했고 나쁜 짓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 때리고 훔치고 우리 자식 귀하니까 그래 걔네 괜찮아 하면 나중에 살인범 됩니다. 누구 아버지 같아.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아. 파치 엄마 같아. 직접 대통령실을 겨냥했습니다. 너 몽둥이로 뒤통수 때려서 대가리 깨진 거 봤지? 조심해. 아, 농담이야. 여러분 이게 농담입니까? 생선을 헷갈러 기자 허벅지를 찔러대는 것이 농담입니까? 겁박을한 거 아닙니까? 평범한 시민들의 언어와는 거리가 먼 여야 후보들의 발언도 불을 지폈습니다. 제가 아주 대파 정파입니다. 이쪽에 한 달에는 7개 들었고요. 이쪽에 한 달에는 8분이 들었어요. 가격으로 따지면 한 개 2,500원씩 재래시장에서 두 단 사니까 5,000원밖에 안 합니다. 선거판을 입은 대파는 또 다른 조롱거리까지 만들었습니다. 파도 대파도 투표소에 들고 들어가지 못한 게 맞지 않습니까? 대파가 문제를 지었다고. 하면 팔수록 튀어나오는 성 관련 막말에 국민의 낯은 뜨거워졌고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중군 위안부들 상대로 들을 했었을 테고 진짜요? 아니 가능성이 있었겠죠. 막말 대결이라도 하듯 또 다른 독설을 낳았습니다. 이건 성도창 아닙니까? 차라리 이재명 대표에게 바바리맨을 공천하라고 해주십시오. 그들이 저열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. 이게 아니라 그들이 저열하게 가면 우리는 더 저열하게 가자. 이런 전략이라도 세운 걸까요? 거대 양당 대표는 중심을 잃었고 히틀러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비웃었습니다.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걸고 조국당이란 걸 만들었습니다. 나경원 후보는 별명도 있는데 나베 이런 별명도 불릴 정도로 혐오, 증오의 언어 홍수 속 급기야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. 이런 비난의 향연이 펼쳐지면서 후보의 비전, 철학, 정책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. 대신 상대를 향한 네거티브에 더 강렬하고 더 불쾌한 언어만 남았습니다. 선거 결과는 이제 몇 시간 뒤면 나옵니다. 당선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과연 이번 총선 과정은 무엇을 남겼는지부터 되돌아보셔야겠습니다.